자, 오늘 유닛 5, 아이스 그래머 3, 유닛 5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이 말뜻은 동사를 도와준다, 조가 보조해준다, 그 말이죠. 이걸 저기 북한에서는 도우미 동사라고 하는데, 도우미 동사. 동사를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도와준지 보자. 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알아둘 게 뭐냐면, 이 조동사라는 놈은요, 참 특이해. 특징이 뭐냐면, 조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만 써주래. 원래 모양. S나 ES 붙이지 않고, ED 붙이지 않고, ING 붙이지 않은 거. 그거 좀 써주래. 두 번째는요, 이 조동사는 너무 주어의 영향을 받지 않아. 주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시제가 현재이고 주어가 히라면 동사에 S나 ES 붙이잖아. 그죠? 1인칭, 2인칭 복수는 안 붙이잖아. 근데 이 조동사라는 놈은 주어가 뭐가 오든 그냥 조동사 원래 모양 쓰는 거야. 조동사에 S나 ES 붙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죠? 주어 영향 받지 않는다. 그냥 I do, can이고요, she도, can이에요. 여기다가 수입놈은 나는 수영할 수 있어요, 그녀도 수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어 영향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이에는 다의어야, 다의어. 뜻이 조금씩 비슷한 게 있어요, 겹치는 게. 다의어라는 거좀 잊지 말자. 요세 가지만.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있네. 부정문 의문문은 비동사랑 똑같아.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게 뭐랑 똑같아? 비동사랑 똑같아.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낫을 붙였죠? 똑같아. 조동사 다음에 덧붙이면 돼. 의문문은 비동사를 앞으로 보냈죠. 그죠? 그러니까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면 돼. 조동사 앞으로 보내고 주어, 동사, 원형 그대로 있는 거 잊지 말고. 그죠? 알겠죠? 요네 가지 정도 말아놓자.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주어의 영향 받지 않는다는 거. 주어가 뭐가 왔든 원래 모양 쓰는 거. can, must, will, 그냥 그대로 써라. 그 다음에, 다의어다. 예를 들면, must라는 걸 보면, must가요, 뭐뭐 해야만 한다. 두 번째, 추측. 뭐뭐 이미 틀림이 없다. 매이의 기본적인 뜻이 뭐뭐일지도 모른다야. 그러니까, must는 강하죠. 뭐뭐 이미 틀림이 없어. 야, 쟤 어제 집에 그 시간 있었으면 틀림없어. 왜?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걔 차가 집에 있더라. 이런 거. 걔 학원에 왔으면 틀림없어. 왜? 학원에 가방이 있더라, 이거. 근데 메인은 걔 어제 집에 있었을 거야? 보통 그 시간에 집에 있더라? 이렇게 추측하는 거. 됐습니까? 그렇게 뜻이 조금씩 다 비슷하더라. 다이어라는 거 잊지 말고, 부정문과 문문은 비동사와 똑같더라. 까지 잊지 마십시오. 자, 갑니다. can의 의미와 same, must의 의미와 same, should의 의미와 same. 이렇게. 자, 조동사란 이렇게 펼쳐볼게. 동사의 조수. 조수는 도와주는 거잖아.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의 의미를 더해준다 했어. 아주 이거 설명 잘했습니다. 조동사라는 거. 자, go라는 동사 원형에서 원형이라는 게 있죠. 원형. 원형에 can이 붙으면 갈수 있어. 그렇지 않은지는 몰라요. 뻥 있어, 뻥. 나 수영할 수 있어. 못할 수도 있어. 왜? 지금 증명할 수 없으니까 수영장 안 가고서. 그죠? must. 뭐뭐 해야만 해. 가야만 해. 안 가면 혼나요. 벌점이 부과돼. 뭔가 손해를 봐. 그래서 must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should는 사실 강제성은 없어. 안 가도 돼. 대신 가야 해. 속으로는. 안 가도 돼. 그죠? 부정문과, 여기 나왔네, 그죠?
부정무가 의문문이 뭐야? 예. 비동사 따라, 비동사. 비동사 똑같아. 자, we cannot fly. 부정문. 조동사 다음에 났었죠? 의문문은 조동사를 앞으로 보냈죠. 대신 동사 원형 쓰는 거 있지? 말자. 이것도 나왔다. 주어에 따라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그죠? 여기서 다 했던 거지. 잊지 말자, 이거. 자, can으로 물어보면 can으로 대답하세요. 비동사로 물어보면 비동사로 대답하고, 조동사로 물어보면 조동사로 대답하세요. 그죠?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로 대답하죠? 예, 그거 좀 잊지 말자. 갑니다. can의 의미와 쓰임. can, 동사원형,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줄 안다. cannot, can't,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할 줄 모른다. 아, 이것도 좀 눈여겨봐주죠. 자, 조동사 can은 조동사 앞에 쓰여 그 동사 할 수 있다, 그 동사 할 줄 안다 라는 뜻을 더한다. Birds can fly. 새들이 날 수 있다. He can swim. 그는 수영할 줄 안다. 수영할 수 있다. 문장 앞에 조동사가 있으면, 문장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뒤에 not을 넣어 부정문 만들고요. 그죠? 조동사를 주 앞으로 보내서 의문문 만든다. 그죠? 뭐와 같다? 비동사와 같다. 그죠? 이거 좀 넣어두자. 자, 의문문을 대답할 때는 can이나 can't로 이렇게 대답한다. 즉, can으로 물어보면 대답은 can이 있으면 돼요. 부정이면 can't. 그래서 그것도 뭐 읽어보면 되는 거고. 자, 기초 익히기. 네. 우리말의 뜻과 같도록 빈칸을 알맞으면 쓰세요. 아, 이거 참 괜찮다. 이거 정말 좋다.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요거. 이거를요, 예, 가장 기본이니까, 기본이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봐주기 바랍니다. 네. 제니는 그림을 잘 그린대. 웰이 부사로서 잘이야, 잘. 부사. 자, 이거를요, 캔을 넣은 거야. 그죠? 캔 다음엔 동사 원형이죠? 요거 좀 연습하는 거죠. 퍼즐이 어렵다, 그 퍼즐은. 그 퍼즐은 어려울 수 있다. can 넣고요. 그 다음에 얘의 원래 모양새 얘. is는 우리가 비동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be 쓰면 돼. be 이렇게. mr is의 원형이 be야. be. mr is의 원형이 뭐라고? be라고. be. 요건 좀 알아서 특이하죠. 예. 좀 알아주세요. mr is의 원형은 be다. 그래서 비동사, 비동사 그런 거죠. road. 탔다죠? ride의 과거죠. 탔어요. 그는 말을 잘 탈 줄 안다. can, road의 원형이 ride야. 그죠? 어떻게 알아요? road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거의 과거 나와요. ride의 과거. learned, 배우다의 과거 배웠다. 스킬을, 기술을 빨리. 기술을 배울 수 있다. can 쓰고요. learn 쓰면 되죠. 원형 쓴 거, 원형. 그죠? is carrying the desk. 책상을 옮기고 있다. 그는 책상을 옮길 수 있다. can 쓰고, 원래 모양 ing 빼면 되겠죠.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단짝 친구가 될 수 있다. best friend가 될 수 있다. can 쓰고, 얘 원형 be 쓰고 이렇게. 그래서 몇 번? 2번하고 6번은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자, 이번에는 빈칸에 can과 cannot 또는 can't를, cannot의 주요말이 can't 이야기죠. 네, 그거 써서. butterflies, 이거 fly, fly의 복수입니다. fly, 그죠? butterfly, 이거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은 날 수 없다. 작은 아기들은 걸을 수 없다. cannot.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그죠? baby 애기구나, 애기. 얘는 걸을 수 있다. rabbit. 토끼들은
말할 수 없다. 그죠? 파랏. 파랏. 이 앵무새죠? 앵무새는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저 can't say can. 어른들은 차를 운전할 수 있죠? 아이들은 차를 운전하면 안 되지, 그죠?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써보십시오. 해석 쓰는 거 잊지 말고. 지우고. 자, 이것도, 자, 주어진 말을 사용해서 의문문을 완성하고 한번 해보래. 근데,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보래요. 요거, 그녀가 자전거 탈 수 있을까? 여기 she가 있으니까, 그죠? 예, she. 이렇게 썼어요. No, 그러니까 can't죠. 퀴즈를 푸는 거죠. 그러면 can you 그래야죠, 너, 그죠? 요거 2번 조심해야 되겠죠? 대답을 나로 했으니까 물어본 사람 너 그랬거든, 너, 그죠? can you, 그죠? 그대로 갖다 쓰자, 그죠? solve this quiz. solve가 풀다 해결하다. 어떤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걸 solve 써요. Yes, I can, 그죠? day죠? day. 그 뭐야. can they jump high겠죠, 그죠? 이렇게. 그들이 점프할 수 있습니까? Yes, they can. 나머지 세 개 해보시고, 밑에 단어 봅시다. 퍼즐, 스킬, 버터플라이, 패럿, 어덜트, 브리드, 벨페치자 브리드, 숨을 쉬다. 오이, 브리드. 하루데이, 휴일, 오니 캔지 하면 평일, 평일. 솔브, 풀타기라다. 루프, 지붕입니다. 스로우, 던지다, 파, 멀리, 먼. 자, 기본 다지기입니다. 조시는 일본어를 매우 잘 읽을 줄 안다. 됐습니까? 네. 독수리는 다른 새들보다 멀리 볼 수 있니? 하고 물어본 거죠. 뭐 can. 그죠? eagles 그죠? 그 다음에 sees. 나는 지금 당장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So I cannot 또는 I can't 쓰면 되죠. Can't, 그죠? Answer the question right now. 초콜릿은 개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아, 진짜 그렇대요. 예. 그죠? Chocolate can be dangerous. 요거 be 잊지 말자. Can be dangerous to dog. Danger, 위험하다라는 동사를 쓸 때는 이렇게 위험한이라는 단어에 비동사를 쓰면 위험하다. 그죠? Can 쓰니까 위험할 수 있다. 나머지 두 개 한번 하면 되겠고요. 자, 밑에 아 요거 요거 그래머 대 그래머. 아 이거 반드시 하세요. 예, 그죠? 꼭 좀 해주세요. 요거는 선생님 꼭 검사할 겁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 한번 골라보세요. 예. 한번 골라보세요. 선생님은 피아노 못 치고요, 수영 못 하고요, 그림 못 그리고요. 중국어 모르고요. 무대에서 춤도 못 다 못하네 나는. 아유 할 줄 아는 거 하나 넣어놓지 좀. 네, 밑에 단어 있습니다. 실력 키우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네, 요거 영작 시험으로 보고 검사하겠습니다. 꼭 좀. 그죠? 하나만 해줄까 하나만. 돌고래들은 땅 위에 살 수 없다. 돌핀즈가 주어니까 앞에 쓰고, 그죠? 우리말에 은느니가 들어가면 주어잖아요, 그죠? 동사 쓰자, 살 수 없다, can't, 또는 cannot leave, 그죠? on land,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또 뒤에 뭐 있을까? 단어 있겠죠? 네, 단어 한번 보고. across, 뭐뭐를 가로질러, 돌핀, 요, 어크로스는요, 듣기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예. 위치, 장소 물어볼 때. 그 다음에, 옥토퍼스, 문어, 다리가 8개인가 보다, 스킨 피부, 슈레이스, 신발끈, 슈레이스, 허셀프, 그녀 스스로, 요 단어 좀 별표치고, 그녀 스스로. 플랜트, 식물, 동사, 심다, 별표.
그리고 자라다 기르다. 자라다 자동사. 식물이 잘 자라요. 예. 기르다. 우리 엄마가 상추를 길러요. 배추를 길러요 할 때, 그죠? 정글. 애스트로넛 별표 치고 우주 비행사를 말합니다. 스페이스 스테이션 우주 정거장입니다. 이렇게. 수고했습니다.